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ETF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타이거 상품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를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탑10에 집중 투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최초 상장 예정일은 2021년 8월 9일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상장하겠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모두 투자하시고 싶은 분은 안성맞춤인 ETF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상품명은 미래에셋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 주식입니다. 그럼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종목 코드는 396500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는 중요합니다. 해당 종목의 목표를 알아볼까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하여 FM 가이드 반도체 탑10 지수를 기초로 하며 1자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기초 지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 신탁 재산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니 아래와 같습니다요. FM 가이드 반도체 탑10 지수는 유가 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 FICS 중분류 기준 반도체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 종목 선정일 기준 1개월 시가총액 평균값 상위 1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중 상위 2개 종목은 25% 비중, 하위 8개 종목은 나머지 50% 내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FM 가이드 반도체 탑10 지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우선 해당 ETF의 기초 지수는 FM 가이드 반도체 탑10 지수입니다. 산출 기관은 FM 가이드고요. 지수 개요를 보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 FICS 중분류 기준 반도체에 속하는 종목들 중 종목 선정일 기준 1개월 시가총액 평균값 상위 10종목으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산출 방법은 동일 가중 방식 및 시가총액 가중 방식, 시가총액 평균값 상위 2개 종목의 경우 각25% 비중으로 하위 8개 종목을 나머지 50% 내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정기 변경은 연 2회인데요. 매 4월, 10월 이렇게 정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투자 가능하고요. 퇴직연금 투자 가능이라고 하네요. 운용보수는 0.45%입니다. 그리고 분배금 지급기준일을 알아보면 지급기준일은 매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이고요. 지급시기는 지급기준일 영업일부터 제7영업일 이내라고 합니다. 과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매차익은 비과세고요. 분배금은 15.4% 배당소득세 과세입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해당 종목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국내 최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및 국내 반도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을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두 번째로서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생각해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도체 선진국인 미국과 대만과 비교를 및 공부하면서 투자해볼 ETF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가 투자하는 상위 10종목에 대해서 보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5.54%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인 SK 하이닉스가 23.70, 그리고 8인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이 9.83이고요. 반도체 검사용 소켓으로 유명한 리노공업이 8.57%, 그리고 반도체 증착 식각 공정 장비로 유명한 원익 IPS가 8.5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주옥 같은 반도체 기업을 투자하는 ETF 같습니다. 즉, 정리해 보자면 상위 두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각각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의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다면 정말로 유명한 ETF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전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 고려시대 때부터 중개무역으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잠시 역사 공부를 하자면 고려시대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저는 벽난도가 떠오르는데요. 벽난도는 고려시대에 외국의 사신과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던 나루거든요. 근데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고려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곳에는 송나라 사신을 위한 벽난정이라는 관사가 설치되었는데요. 이를 따서 벽난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서울 좀 위쪽이 이제 벽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중개무역하면 우리나라였는데요. 지리적인 입지를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수한 우리나라 인재들을 통해서 중개무역이 아닌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인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의 압도적인 민간 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K반도체 전략도 눈여겨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알아봤었는데요. 우선 총 8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 R&D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폭 확대, R&D의 최대 40%에서 50% 투자, 그리고 시설 투자 최대 10%에서 20%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1조 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 투자 특별 자금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에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 정부 및 한전에서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최대 50% 공동 분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서 10년간 1,500명 추가 배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로 반도체 장비 계약 학과를 5개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등 개발에 1.5조 원 이상을 투입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 방향 본격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의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미래를 밝게 보시는 투자자분들께 안성맞춤 ETF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탑10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두 번째로 상장 예정일은 2021년 8월 9일이고요.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반도체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현황이 개선되고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그 결과로 해당 ETF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며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 주식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 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K반도체 전략도 눈여겨보시고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